야, 거기 다슬기 맞냐? 내 쪽엔 별로 없는 것 같아. 혜원, 봐봐 얼마나 있어. 어? 왜죠? 야, 눈 진짜 부셔. 너 여기 많다. 어? 어, 여기 또 잔뜩 있다. 남자친구한테도 그랬어? 어? 뭐 먹을 때 빤히 쳐다보고 그랬냐고. 왜 물어보는데? 그냥. 부담스럽냐? 나 어떨 땐 좀 부담스러워. 부담? 나 이 개새. 야, 요즘 세상에 어? 남자친구 먹이겠다고 요리까지 직접 해가지고 도시락 싸주는 여친. 그거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야. 조강지처 개새야.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뭘 맨날 왔다 갔다. 개부른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 뒤로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지딴에는 엄청 우쭐한 선물이었겠지? 근데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헤어진 거야? 누가? 나 안 헤어졌는데? 닌 왜 헤어졌는데? 누가 헤어졌대? 수기가. 연숙? 그냥 난 여기로 돌아온 거고 걘 거기 있는 거고. 너 되게 쿨하다. 엄청 울었는데? 진짜? 헤어질 때 엄청 울었어. 하... 서울 떠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여자친구 떠나는 건 진짜 어렵더라. 내가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 뭐라 그랬냐, 헤어질 때?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인생은 살기 싫다고? 취했냐? 술도 안 마시고? 회사 생활이라는 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월급날이나 꾸역꾸역 기다리면서 사는 게 어느 날인가 문득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래? 응? 아, 못 믿겠대? 언년인지 모르겠는데 잘 먹고 잘 살래? 야! 나 왔다! 야, 쟨 또 저... 야, 뭐하고 있었어? 재밌냐? 이씨, 나 빼고 재밌지 마라. 야, 미끄럽다 여기. 야, 너 그거 뭐냐? 아이, 뭐가? 우리 아빠 읍내 나간 사이에 세배하지롱. 너 그러다 걸리면 죽어. 야, 괜찮아. 물 채워놓으면 돼. 여기 물 많네. 응? 야, 그렇게 큰 걸 가져와서 어쩌게. 다 먹게? 오늘 먹고 죽게. 나 오늘 너무 술 땡겨. 왜? 아니, 그 템버린 부장이 다른 데 좀 간다더니 또 안 간대. 그 인간 다른 데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동안 꼭 참아준 건데. 아, 나 지금 미쳐버리겠네. 아씨, 나 어떡하지? 야, 잔 줘봐. 오늘 이거 다 먹기 전에 못 간다. 야, 그게 원래 도라지가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가 뭐냐 그거. 구지뽕 농사를 하셨잖아. 에이, 뭐야. 구지뽕. 아, 진짜. 구지뽕. 구지뽕이다. 구지뽕. 아, 왜 침을 뱉냐. 애기 씨만 뱉는 게 안 돼? 아... 나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오랜만이다. 그러네.
나 이 말은 꼭 제대로 하고 싶어서. 뭐? 헤어지려고? 그것도 그건데. 시험 합격한 거 많이 늦었지만 정말 축하해. 고맙다. 그 뒤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내가 여기로 떠나온 게 아니라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는 거. 야, 돈 뽑았어? 잔고는 좀 남았냐? 잔고가 상당히 없어. 야, 응? 너 앵고 났다고 사채 쓰고 그러면 진짜 안 된다. 언니한테 말해, 알았지? 알았다. 큰일 난다, 그거 진짜. 알았다. 야, 우리 오랜만에 재아 불러다가 읍내 가서 맛있는 거나 먹을까? 일하는 애를 뭐 한다고 부르냐? 너 근데 재아한테 말은 했냐? 좋아한다고? 뭐 그만큼 했으면 그냥 다 알 건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래. 아, 너 또 훈계 시작이냐? 아유 진짜. 말 안 하고 참는다고 알아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 내뱉고 싶을 때 내뱉어야지 속에 독이 안 쌓인다고. 나 간다. 가. 은숙에겐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내 자신도 잘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이거 오류 뜬다는 소리거든요. 혹시 현금이나 뭐 다른 거 가신 거 없으세요? 아이 뭐 요즘 뭐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은 어딨다고. 아 내가 방금 전에 쓰고 왔다니까. 난 터냐고 그래 지금. 아니 이걸 똑바로 긁어라는데. 난 늘 그저 견디고만 있었을 뿐이었다. 아 어디서 이런 어리버리한 게 돌아가지고. 야 월급 축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라고. 아 이 새끼 이거 좀 완전 또라이네 이거. 어? 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 거기. 재아처럼 버리고 온 게 아니라. 은숙이는 독을 쌓을 아이가 아니었다. 월급 받기 전날 은숙이는 탬버린으로 부장의 머리를 연주했다. 다행히 월급은 나왔고 때마침 부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 이제 은숙이가 제거할 대상은 나밖에 없다. 왜? 네가 여길 안 떠나면 나도 안 떠나. 어? 우리 제안 놓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 뭔 소리야. 자신 없어? 아니 뭐? 뭐라는 거야. 아니 손. 대박 사건. 제아의 구여친이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고 앉아있네. 아, 우리 선조들 참 대단하지 않니? 어? 몇백 년 후에 벌어질 이 상황을 대비해서 속담을 지어놓으셨어. 포기할 거야?
피부가 너무 하얘. 상대가 안 돼? 닭이 지붕 위에서 평생 있을 수는 없잖아. 포기하지 말고 닭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을 포착해. 아이 스트레스.